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 탈북자들이 간첩인지를 조사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입니다. 여기 보고 찍지 마시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바탕 큰 소리가 난 뒤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제가 잡을게요. 민변 변호사들은 이곳에 있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을 접견하러 왔습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던 4월 8일.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브리핑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외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남쪽에 와 있는 걸 알게 될 경우에, 북에서 알게 될 경우에 그 가족들한테 위해가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해진 답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해외식당 종업원이라든가 그 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게다가 종업원들은 중국을 떠나자마자 제3국을 거쳐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신속한 탈북이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여기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식당을 떠난 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뭔가 지금 기관이 개입했다고 봐야만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총선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치 뭐냐면 북풍. 북한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잘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정책을 밀어줘야 된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뭔가 지금 건수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죠. 최근 대북 제재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북 제재를 탈출. 보수 언론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틀 전 입국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풍 공작이 아니냐는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북풍몰이가 먹힐 거라고 믿는 정권이 한심할 뿐입니다. 북풍 운운하며 정부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선거에 이득을 보려는 야당 특유의 의혹 만들기로. 그런데 같은 식당에서 일하다 북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이 CNN에 나왔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All of this was planned by our bastard manager and the South Koreans, she says. They say their manager lied, telling the women they were going to another North Korean restaurant in Southeast Asia. 3월 중순에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저국에서 새로운 지시가 있어서 동남아시아로 식당을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 바시에 이미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동무들은 조용히 자기 사품만 들고 그 차에 타서 비행장으로 가서 가면 되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이.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도 CNN에 나왔습니다. 납치다. 자유로 간 게 아니고 납치라는 이런 이런 걸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딸 갔다고. 절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한테 가게 해달라. 북한은 종업원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ach family believes their daughters in South Korea are in solitary confinement on hunger strike, nearly dead. They say relevant authorities told them. 심지어 종업원 한 명이 단식 끝에 사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들이 접견을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의혹들, 모든 의문들은 누구 정부의 주장이 진실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아니 우리들은 그런 사망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종업원들은 단식 중일까? 정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인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은 좋고 단식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변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이곳에 수용돼 있습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19세가 민법에서 성년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국외에, 그것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만약 국외에 이렇게 부모의 동의 없이 와 있는 상황, 여러분 이건 뭔지 압니까?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그 리선미 99년 5월 18일생입니다. 이 생년월일은 이분들 여권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입니다. 리선미 99년 5월 18일생. 오는 18일에 만 17세가 됩니다. 사실이라면 미성년인 16세 소녀가 부모 동의 없이 한국으로 온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아내에서 입국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꼭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일기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민변 측은 북한 종업원들에게 전할 책과 편지 등을 들고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부됐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서신, 그리고 관련 물품, 책, 편지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 달라라고 이제 별도의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한 답변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위해물질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왔는지 아닌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장애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산가족 사업은 어려울 겁니다. 저 사람들이 조평통 이름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지를 않고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고약하게 됐구나. 선거에 써먹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눈앞에 지나가도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뉴스타파 최승호입니다.